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소각장을 늘리는 건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결국 주민들을 설득하고 타협점을 찾는 게 중요한데 오히려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쓰레기를 태우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은 있는지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시민들은 소각장을 지역 명물로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. 자꾸 주민을 기만하고 또 주민을 분리하려고 해요. 우리가 그 반대하는 게 쓰레기 님비 현상이 아니냐. 그리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. 일본을 예로 든 발언이 대표적입니다. 일본의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가 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고급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면서. 오 시장이 언급한 곳은 도쿄의 무사시노 클린센터입니다. 쓰레기가 처리되는 모습을 보며 식사를 하는 공간이 있지만 고급 레스토랑과는 거리가 멉니다. 보여주기식 행사가 다섯 번 열린 게 전부입니다. 수원과 파주 등 또 다른 지자체들도 소각장 부지 마련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. 2026년부터 생활 쓰레기를 태우거나 재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하는 게 금지되면서 당장 쓰레기 대란이 코앞이지만 주민 반대로 대부분 후보 지역조차 고르지 못했습니다. 터널처럼 한다든지 어느 정도 2km 이내에서부터는 차들이 상호 운동장 주변 그런 쪽에 이렇게 안 다니게 노선을 이렇게 조금 만들든지 그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. 쓰레기가 한 지역에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 권역별로 자원 회수 시설을 만드는 것도 대안으로 꼽힙니다. 독일과 덴마크의 경우 잘게 부순 생활 폐기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설을 만들어 쓰레기 매립량을 크게 줄였습니다. 폐기물도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JTBC 조소입니다.